AI가 들어와서부터는 모델링 워크플로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미나이에서 글씨를 써서 몇 개를 얻어봤거든요.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어 달라, 양각으로 조각해 달라. 말을 뽑았을 때는 뒤에 보면은 말이 또 뒷모양이 있습니다. 뭐지? 텍스트를 적어서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메쉬 AI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모델링을 뽑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상반신밖에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돌렸더니 전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쉬 AI의 힘인가? 로우 메쉬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그 동전 같은 거는 이런 AI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이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넣어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UV를 전개를 합니다. 카메라로 찍고 무조건 한쪽은 잘라줘야 돼요. 언폴드, 레이아웃, 오리엔트 쉘로 펴줍니다. 베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로우 메쉬죠. 빨간색이 안 나오도록 디스턴스를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브론즈 암호로 시작을 해볼게요. 더티에 들어가고요. 디테일 들어가고요. 엣지 데미지 들어갑니다. 샤픈, 여기에다가 커버처를 넣어줍니다. 베이스 컬러는 금색으로 살짝 줄여서 러프니스를 추가를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커버처 라인을 타고 광택이 들어가요. 더티 제네레이터 넣어주세요. AO 영역이거든요. 동전 같은 경우는 녹색도 좋아요. 메탈 엣지 제네레이터는 밝은 색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끝에 보이는 쪽에 많이 들어가요. 엣지 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가장 위쪽에서 영역을 지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오돌토돌한 거 추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하이트 값을 줍니다. 금색으로 살짝 바꿔주시고 이게 지금 디렉셔널 스크래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UV 디스턴스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검은색으로 해도 돼요. 멀티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노이즈 추가할 때는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는 프랙탈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프트 라이트로 합성을 합니다. AI로 하이 메쉬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AI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모델러가 되진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즈마님이 AI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개발자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AI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사실이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AI와 함께 창작하며 나아가는 미래를 그려봅시다.